요즘 도내 한 장애인 복지관이 직원 채용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특정인을 채용하려고 두 번이나 무리수를 뒀다며 장애인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도내한 장애인 종합복지관 홈페이지입니다. 게시판에는 사회복지사 1급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미뤄줬다는 글들이 10여 개나 올라와 있습니다. 문제가 된 합격자는 이곳에서 3급으로 근무했던 A씨. 정상적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9년이 걸리는 자리에 사표를 낸지 20일 만에 채용된 겁니다. 그동안 내부 승진을 통해 채워오던 자리를 A씨를 위해 공개 채용으로 바꿨다는 주장입니다. 누구나 이거는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다 이제 느끼는 입장이고요. 복지관 측은 지난해 12월에도 A씨를 사무국장으로 채용하려다 장애인 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임원의 3분의 2 이상이 채용에 찬성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는 바람에 제주도가 승인을 거부한 겁니다. 인사위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독점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이제 연락 오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자기가 하는 대로 아니면 자기는 들어줄 수가 없다. 저희 복지관의 인사권은 관장의 권한입니다. 해당 단체가 인사 채용 과정에서 두 번이나 특혜 논란을 빚으면서 이 장애인 단체뿐 아니라 사회복지사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